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새로 출시하는 그룹이죠. 안유진하고 장원영으로 유명한 아이브의 11 앨범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버전 1, 버전 2가 되겠습니다. 블랙색으로 되어 있는 버전 1을 먼저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데뷔 앨범이라서 싱글로 나왔는데 굉장히 익숙한 멤버들이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아주 앞으로의 미래도 밝게 빛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카드 같은 게 뭐가 떨어졌는데. 블랙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유진, 가을, 레이, 원영, 여기가 리즈, 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멤버가 6명이네요. 이렇게 가운데 센터에 원영이 있고, 그 옆에 유진이가 있네요. 그리고 6명 멤버가 키가 굉장히 크네요, 다들. 이게 막내 라인이었는데 이제 언니 라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유진,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성숙한 느낌이 좀 드네요. 뭔가 좀 뭔가 달라진 느낌입니다. 컨셉인가요? 네, 그리고 다음은 가을. 제가 보니까 이 가을이라는 친구가 제일 언니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섹시 컨셉인 것 같아요. 옷 스타일이 막 망사 있고. 여기는 레이가 되겠습니다. 레이. 이게 뭐가 나왔는데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뭐죠? 아, 가을 메시지 카드 같은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첫 앨범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멋진 모습들로 뵐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잘 지켜봐 주세요. 데뷔 앨범 잊지 못할 거예요. 가을. 네, 가을에 이런 육각형으로 생긴 메시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레이인데, 나이가 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은 원영이고요. 아, 좀 오랜만에 이런 앨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갔네요. 리즈. 리즈. 아, 잘못해서 썩은 개그가 나올 뻔했습니다. 리즈 시절. 이서. 이서. 아, 이 친구가 아마 막내였던 것 같아요. 뭐가 나왔네요. 잠깐. 이 포토북이 이번에는 데뷔 앨범이라서 그런지 전체 멤버를 이렇게 소개하는 느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폴더 포스터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짠. 아, 이것도, 원영의 폴더 포스터가 나왔네.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였네요. 단체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와, 처음으로 펼쳤는데 원영의 폴더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대박. 자, 그리고 뒤에는 트랙 리스트가 나오고요. 곡이 한 곡인가요? 한 곡? 네, 두 곡. 두 곡이 들어있는 싱글 앨범입니다. 뒤에는 크레딧이 있고요. 맨 뒤에는 CD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CD 11.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빠져나왔던 탈출했던 포토카드를 붙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뒤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있네요. 이름 같은 게 써있을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거지? 자,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와우! 또 원영이네요. 이거 원영 세트인가요? 원영? 원영의 포토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포토카드. 자, 이것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짜잔! 이거는 약간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 이거 면허증 같은 느낌으로, 학생증 같은 느낌?
학생증 같은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서에 학생증 컨셉의 카드가 나왔네요.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학생증 컨셉으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버전 1 개봉을 했고요. 자, 다음 버전 2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형의 포토카드하고 폴더 포스터가 나왔네요. 신기하네요. 자,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아까랑 컨셉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밝은 분위기에 옷도 약간 캐주얼까지는 아닌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유진. 유진이 리더인가요? 첫 번째로 나오네요, 계속.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이렇게 빨리 만나야 될까요? 조금 이따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폴더 포스터는 먼저 볼게요. 자, 아까는 원형이었는데 이번엔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자. 아까 이 친구 리즈였나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리즈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레인가? 자, 여기서 이제 멤버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진과 원영은 아니고 가을도 아니었고요. 가을. 자, 아, 제보를 주셨는데 레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리즈가 아니고 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레이네요. 자, 뭐 데뷔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단체 원형. 원형 좀 치워놓을게요. 원형. 원형이는 역시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자, 리즈가, 이 친구가 리즈입니다. 리즈. 아, 머리 염색을 했었는데 그 기억을 못했네요. 자, 리즈. 그리고 막내 이서. 이서. 아, 아직 아이들이 다 어려서 그런지 되게 상큼하네요. 네, 여기 뒤에는 트랙리스트가 혹시 나오고요. 끝났습니다. CD는 버전 2는 커버와 비슷한 색깔로 레드색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육각형의 메시지 카드는 누가 나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픈. 짠. 또 가을이 나왔네요. 이거는 아까 나왔던 카드와 동일한 카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는 둘 다 블랙이었는데 요 학생증 컨셉의 카드는 똑같이 이제 블랙색으로 되어 있나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포토카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짜잔. 이서죠, 이서. 아, 벌써 얼굴을 제가 익힌 것 같아요. 이서. 이서. 일단 리즈하고 레인은 아니니까 이서. 이서의 포토카드. 자, 그리고 요 학생증은 누구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자자자, 짠. 아, 이번에는 가을의 학생증이 나왔습니다. 사인도 들어있고 이렇게 이름하고 넘버들이 이렇게 써있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은 다 확인해 봤고요. 포스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스터가 되어있네요. 제가 위에서 아마 요게 버전 2의 포스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앨범 컨셉에 따라서 버전 1의 포스터로 수정이 됩니다. 색깔하고 컨셉을 보면 맞을 거예요. 네, 이렇게 포스터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새로 데뷔하는 그룹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데 재밌게들 보셨나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 개봉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